로제 강동원이 사귄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같은 액세서리 사진, 윤여정 배우님과 같은 날 찍은 사진도 열의 증거지만 가장 컸던 것은 해외파티에서 찍힌 이 사진이 둘이 사귄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이 사진 말고도 기자 친구가 말해준 로제 강동원이 확실하게 사귄다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친구 말에 따르면 초반에 YG에서 아티스트의 사적인 영역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입장을 발표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YG 소속인 로제와 달리 작년 12월 YG를 나온 강동원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8월 블랙핑크 재계약을 앞둔 시점이라 로제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라고 기자 친구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친구에게 둘이 사귀는 거 확실히 맞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획사가 왜 노코멘트 하겠냐? 이미 답은 내가 알려준 거나 다름없다. 더 이상의 질문은 곤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드는 도중에 기사가 떴네요. YG에서 둘이 사귀는 거 아니랍니다. 기자 친구야, 이제 나도 답을 알겠다.